씨 입단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. 제가 이겼지만 네. 제가 입단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섬. 그냥 딱 처음에 이제 장난은 뭐 제가 지면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분들과 너무 어울리고 싶었어요, 사실은. 이분들과 친해지고 싶고 더군다나 당구라는 거로 묶여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졌으면 좋아하는데 제가 이겨버리는 건 그렇게 됐죠. 저 표정. 네. 마무리는 훈훈하게 이렇게 되네요. 오, 김행지. 진짜 하필 트라맨드 또 나와가지고. 라불 쿠션? 라불이 어디야? 개불도 아니고. 이겼구만. 머리에 성공한 덕후시네요. 성공, 네. 성공. 네. 같이 게임도 하시고. 세계랭크 3이네. 잘 치는 사람한테 적구나, 내가. 진짜 잘 치는 사람한테 3이야. 그렇죠. 사실 처음에 이제 접한 거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당구장을 데리고 가서 당구공을 처음 본 거죠. 큐를 그때 잡은 거죠. 그때만 해도 그냥 재밌네 정도였고 이제 친구들끼리 할 거 없으니까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약간 잘 치는 사람들도 잘 못 치는 난구를 쳤을 때 예. 그때 주위 사람들 있잖아요. 박수 쳐요 막. 아 이게 매력이 있는 스포츠구나 진짜. 우리가 그냥 대충 술 먹고 막 장난식으로 친구들이랑 하는 게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딱 쳤을 때 아 요거다 싶은데 아깝게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. 그 어떤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저는 아마추어 분들 사이에서 다음에 이제 1부 대회 나가서 당연히 우승하면 좋죠. 근데 우승까지는 힘들고 입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. 어쨌든 1부 리그를 가보는 게 일단 목적이죠.